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파크 어시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어시스트는 홈 화면 우측 하단의 파크 어시스트 아이콘을 누르면 이와 같이 점등이 되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모델과 연식에 따라 파크 어시스트 화면으로 바뀌거나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뜨는 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 메뉴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주차 알림을 활성화해뒀을 때 이와 같은 아이콘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을 알려줍니다. 파크 어시스트 기능은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차량 속도가 30km보다 높은 경우, ATPC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후진 기어가 선택된 경우, 와이드 센싱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서스펜션 높이가 오프로드로 설정된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신형 이보크인데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두 개의 아이콘을 통해서 평행 주차와 즉각 주차 또는 나가기 모드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한 곳을 발견했을 때 경고음과 함께 이와 같이 화면에서도 알려주는데요. 안내에 따라 차량을 정차 후 후진 기어를 선택하면 화면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되며 우측의 분할 화면에서도 계속 안내를 이어서 해줍니다.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우측 분할 화면의 아래의 그래프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내는 참고만 하시고 운전자가 직접 앞뒤와 좌우의 간격을 잘 계산해서 운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가득 채우기 위해 차량을 너무 바짝 붙일 필요 없이 적당한 시점에서 기어를 다시 변속하게 되면 차량의 안내도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다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량의 간격에 주의해 가면서 엑셀과 브레이크 등의 조절만 해주면 되고요. 핸들의 동작은 파크 어시스트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계산해서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진과 후진을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 차량이 능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잘 주차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주차가 완료가 되면 우측의 분할 화면에서 경고음과 함께 알려줍니다. 다른 차량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8년식 벨라인데요. 파크 어시스트 아이콘을 누르면 좀 전의 신형 이보크와는 달리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뜨면서 평행 주차와 즉각 주차 또는 나가기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형 이보크 등과 같이 이러한 화면이 뜨는 차량들은 화면 아래에 보이는 두 개의 아이콘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벨라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라와 같이 파크 어시스트 팝업 창이 뜨는 차량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아닌 계기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화면의 계기판 좌측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주차 공간을 발견했을 때 이와 같이 경고음과 함께 화면에서도 알려주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차량을 조금 더 이동을 하다 보면 경고음과 함께 이와 같이 다음 동작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에 따라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게 되면 핸들은 차량이 능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운전자는 앞뒤와 좌우의 간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천천히 차량을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기판 좌측의 안내에 따라 기어를 다시 전진으로 바꾸게 되면 핸들은 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경고음과 화면의 안내에 따라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과 브레이크 등을 통해서 차량을 천천히 이동해 주기만 하면 핸들은 차량의 최적의 위치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파크 어시스트 시스템은 차량이 다른 물체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때까지 안내를 계속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른 물체에 너무 가깝게 접근할 필요 없이 안내 도중이라도 기어를 변속하면 변속한 기어에 맞춰서 핸들도 다시 맞춰지게 되고 안내도 다시 이루어지게 되니 넉넉하게 공간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가 완료되면 경고음과 함께 화면에서 깃발로 알려줍니다. 이번엔 평행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 주차 모드로 선택 후 주차 공간을 발견하면 경고음과 함께 화면에서 알려주는데요. 안내에 따라 기어를 후진으로 바꿔주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통해서 차량을 천천히 이동하면 핸들은 차량의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평행주차도 앞서 살펴본 직각주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과 방법이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직각주차와 달리 평행주차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파크 어시스트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행주차에서도 전진과 후진 등의 동작을 한두 번 해주는 것만으로 주차가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나가기를 해보겠습니다. 나가기를 선택하면 곧바로 경고음과 함께 안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안내에 따라 기어를 변속하고 차량을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주차와는 반대로 차량이 주차 공간에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가기 모드는 직각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행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파크 어시스트 기능의 직각 주차와 평행 주차 그리고 나가기 모드 등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벨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